이제 1시가 다 돼가네. 저희도 이제 점심을 슬슬 먹어야 되는데. 아, 점심을 좀 함께 해야죠. 네. 제가 좀 부암동으로 옮겨서. 혹시 뭐 여기 뭐 있습니까, 뭐가? 김밥. 아, 김밥. 여기 김밥집이 좀 유명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좀 뭐 여러 가지 먹었는데 또 김밥은 안 먹었죠. 김밥은 아직 안 먹었죠. 그러니까요. 아까 그 꼬마 김밥 먹었는데 예. 이제 어른 김밥 한번 먹어봐요. 아, 이번 괜찮았죠? 아까 꼬마 먹었으니까 어른, 이제는 어른 좀 예 어른으로 네, 성인 김밥. 예, 성인 김밥으로 네. 한번 저희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아, 아, 우동하고. 어, 샐러드 빵을 파네, 근데. 오, 여기 뭐 샐러드 빵이 있네요? 아, 그래요? 우동도 지금 받아왔는데 저희가 오전에 장사가. 떡볶이는요? 떡볶이를 가는. 아, 그럼 떡볶이와 김밥을 먹어요. 아, 그 샐러드 빵은 내일 와야지 먹을 수 있어요? 저기요. 아니, 내일 와야 먹을 수 빵 하나 남았을지 모르잖아요. 아니, 여기 샐러드 빵이 보니까. 드시려고 하나 남긴 거 없네. 일단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저 뭐 먹지? 김밥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새우니까 새우튀김. 아, 나 새우튀김 먹을까? 예. 아, 저, 어, 괜찮네, 새우튀김. 아, 새우니까 새우튀김. 저는 멸치. 예. 아, 아쉽다. 아, 딱 샐러드 빵. 네, 우리 우동하고. 우동, 떡볶이, 김밥. 네, 네, 네. 네. 마지막에 샐러드 빵. 네, 네, 네. 아, 나왔다. 고맙습니다. 새우는 아, 네, 새우 김밥. 오, 와, 맛있다, 맛있다. 맛있네. 맛있다. 응? 아, 맛있네. 응. 아, 맛있어요. 어, 예. 어, 통이. 아, 깔끔하다, 근데. 깔끔하네. 네. 응? 새우는. 아, 이게? 저 사실 찍어와가지고. 아, 여기 떡이. 쌀떡이, 쌀떡인 것 같아. 밀가루. 어, 이 밀가루, 이게 쌀떡 아닙니까? 밀가루. 쌀떡이. 네. 아, 쌀떡이에요? 근데 그만큼 맛있네. 맛있죠. 복주머니 하나 드릴게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여기 우동에 샐러드빵, 샐러드빵. 아, 좀 아쉽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혹시나 또 남겨주신 게. 남겨주신 게 있겠어요. 아, 우리가 다 먹었네요? 네, 다 먹었어요. 한끼 식상 오늘 또 김밥과 아유, 떡볶이로. 샐러드빵 아, 먹으면서 여기 나가면 되는데. 나가서 빵이라도 하나 더 한 먹을까요? 그럴까?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식사 이렇게 괜찮습니까?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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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량, 차량 괜찮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야, 메뉴가 뭐가 있나?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죠, 이거죠. 어, 반가스? 저 이거 먹을까요? 저는 왜냐면 생선가스 너무 좋아해서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하면 반가스 괜찮은데요. 봐봐, 여기 이거 알죠? 리차드 클레이더만, 맞아, 생각났다. 아, 야, 이거 여기서 막 그 물 쫄쫄쫄쫄 소리. 야, 돈가스에 이게 깍두기 있어야지. 아, 이거 스프. 스프를 자기야. 스프. 아, 이거 스프 있어야지. 스프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최고지. 아. 어, 왔다 왔다. 와. 아유, 감사합니다. 반가스가 어느 분이요? 여기 저기 반가스. 네. 네. 저는 왕가스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혹시 요거 마카로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맞죠? 아,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고기가 부들부들해. 예,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엄청 바삭하고. 아, 소스가 너무 맛있네요. 아, 난 돈가스는.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그대로다. 딸기잼에 이거 딱 나왔거든요. 맞아요. 어릴 시절. 야, 그러면 이것도 빡딱한 빵을.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우린 빵도 깍두기랑 먹었잖아요. 빵을요? 네. 아, 돈가스 다 자르고 드시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자르면서 드시는 거예요? 저는 뭐 자르고도 먹고 원래는 네. 저는 다 잘라가지고 네. 이 채소하고 넣고 밥이랑 비벼 먹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먹었었어요. 네. 근데 꼭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밥에다 조금 약간 비빌려고 그래요. 아, 비빌까요? 저게 무슨 맛이 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진짜 아 이게 드셔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걸 다 원래는 예전에 밥을 이렇게 안 주고 조금만큼 줬거든요. 그리고 욕을 넣죠. 이걸 좀 식성에 따라 적당하게. 어. 맛있죠, 뭐. 여기 깍두기 하나. 어, 너무 맛있어. 아. 아, 오신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조셉. 자기야, 나 얘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 아. 찾아간 것은, 찾아간 것은, 신당동 떡볶이지. 그게 노래가 쿠웨이트박이었나요? 허리케인박. 허리케인박. 이게 좀 꼬득꼬득 해줘야 되죠? 네. 네. 아, 이거 만두가 잘못하면 뿌리면 안 되는데. 이거. 라면 지금 넣을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만두가. 이게 안 된다고요? 만두 뿌리면 안 돼, 만두 뿌리면 안 돼. 아니, 만두 조금 이따 먹어요. 꾸덕꾸덕 해주면 먹어야지. 아, 이거 퍼져요, 퍼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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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 저는 이거 하나만 뺄게요, 만두. 이게 흐물흐물해지면 없어져요, 만두가. 어. 네, 네, 네. 저는 그래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만두를 지금 좀 먹어볼까요? 네, 저는 쫄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손 뜨거워. 자기야. 네? 아니 근데 요즘 아니 내가 뜨겁다 그러면 괜찮아요 한마디 할 수 있잖아. 아니 근데 형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래서 괜찮아요. 아니 나이가 몇인걸 떠나서 뜨거운 건 뭐 네. 나이가 먹든 어리든 한 번 더 가볼게요. 한 번만 더. 아니 뭘 한 번만 더 가봐봐. 아니 방송을 요즘 건성건성해. 아니, 건성건성이 아니라 아니 지나가는 분한테는 되게 친절하면서 아니 형이라 네? 아니 형이 나이가 있으신데 누가 봐도 뜨거운 거를 드시면서 아니 말이 좀 그러네. 아니, 알겠어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 네. 라면 지금 꼬들꼬들하게 먹으려면 지금 먹어야 돼요. 거의 종착지에 다 왔습니다. 이거 아마 저 진짜 우리 전국에 계신 장인님들께서 이거 보시면 네. 지금 막 미칩니다 이거 미. 아 이거는 사실 이거는 전국민이 좋아하는 간식이기 이거는 때문에. 왜 왠지 알아요? 다들 먹어보셨기 때문에 이 맛을 기억하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추억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밀떡. 아 이 밀떡 맛있죠. 이거 아주 밀떡에 이 밀떡의 쫀득쫀득한 아~ 맛. 에? 그리고 이게 저 좀 양념이 살짝 빼가지고 말랑말랑하면서 아주 그 이 아우. 자 이제 끝이 됐어요. 이제 자, 먹으면 돼. 이제 먹을까요? 맛있겠어요. 오. 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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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또 약간 이렇게 우리 먹는 맛이 있어야지. 아. 아. 정말. 거기에 자기야, 이거 만두 하나. 저는 이거 좋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저 어묵은 좀 많이 찍어 먹을게요. 아, 이거는 많이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네. 이것이. 네. 저 네 개 떡볶이 하나. 아, 네 개는 괜찮을까요? 인성 놀러 안 나올까요? 요 인성 시리즈를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맛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맛이. 네 개. 아. 어, 입 작아서 큰일 나. 여기에 과일 요구르트. 아, 어묵 네 개네. 어묵은 기본적으로 이거 얇은 거기 때문에 한 장 찍으면 좀 그렇고요. 제가 보기엔 두 장 이상 가야 돼요. 아, 두 장인데 이게 네 개를 먹으니까. 네. 아, 훨씬 맛있다. 입안에 확 포만감이. 네. 이거 먹으면 네 개, 네 장. 다시 드세요. 이 아시죠? 또 국물이랑 해서 이렇게. 이거 좀 쪼개가지고. 네, 아우 아시네요. 국물을 좀 해서. 아 조심 조심 조심. 저희 볶음밥 하나만 해주세요. 솔직히 형은 단무지, 저는 요게 좀 단무지가 어묵. 크긴 한데. 맛있다. 맛있어요. 여기다가 어묵 하나 얹어주세요. 네, 어묵 두 개 올려드릴까요? 아, 두 개 얹어줘요. 됐다. 아, 이거 지금은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